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3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이오라는 말입니다. 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라는 말, 헬라어의 바이오라는 말과 또 생명이라는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에입니다. 바이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이지만 생물학적인 생명, 예,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바이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뭐 그런 말도 많이 있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 단어들도 많이 씁니다. 조에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말할 때에도 영원한 바이오가 아니라 영원한 조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결국 죽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는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조회를 말씀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오해할 때 식인 교회 뭐 그런 것으로 오해를 했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장 51절 말씀에 사람이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할 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할 때에 그 기본 뜻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마치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마시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사라지는 것까지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있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첫 번째 만나는 그냥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양식으로 왔던 만나였지만 두 번째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원하게 살게 해주시는 영원한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떡은 명절에만 먹는 떡을 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먹는 이 떡은 명절에 주는 떡이 아니라 어떠한 떡입니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먹는 음식, 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주셨을까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옛날에 봤던 십계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상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떻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사람들이 나가보면 예, 광야에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하얀 것들이. 그래서 바람이 불면 샥샥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솜사탕 같이 신비롭게 흩날리는 것들로 표현했습니다. 너무 신비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런데 그들은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았죠.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한 것으로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생하지는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먹었지만 영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먹었지만 그들 가운데 영생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생들이 죄를 인해서 멸망받을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 것들을 영생의 회복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의 핵심도 뭡니까? 영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목표가 바로 영생이죠. 우리도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떡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떡을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한 영혼의 만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특별한 날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먹는 영원한 만나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의 떡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자신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만나처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져 계시고 우리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서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또 그는 나는 그와 더불어서, 그는 나와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내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예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도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내 몸을 희생하였도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도다.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 죽었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기적은 그 표적 자체의 목적이 없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표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 빵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그 표적의 목적인 것을 재차, 재차, 재차 강조하시면서 그 자신을 믿으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고 묵상하며 영원하신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각기 제 길로 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엎드려지기 쉽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질병의 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날마다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사실과 피 흘림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사실과 주님께 주신 영원한 몸이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생명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또한 생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삼 성경 대학 1학기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종교 개혁지 순례 중에 안전으로 지키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건강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 신후의 설매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옵소서.